네, 자 4시 18분 50초입니다. 아, 두산 그룹이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을 일부 철회했지만 주주들의 원성이 여전합니다. 아, 두산 밥캣 그 주주들은 달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여전히 밥캣이 로보틱스에 넘어가는 것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와는 다르게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합병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주주들의 반발에도 지배구조 개편이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잠깐 쉬어가는 그렇죠. 시간에 저하고 얘기 나누다가 딱 걸리셨어요. 네, 그 이제 지난 29일에 지난달이죠. 네네. 통합이 무산됐다는 그 이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통합을 이제 두산그룹이 추진해 왔었는데 일단 그 좀 쭉 살펴볼까요? 어떻게 시작이 돼서 거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와 네. 두산 밥캣의 합병이 결국 이제 철회가 됐는데요. 네. 일부 철회입니다. 네. 이게 아마 그 우리 금융당국 개입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네. 두 기업의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입니다. 네, 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에 대해서 아니 두산 밥캣 한 주에다 두산 로보틱스 0.63주를 주겠다는 이 양사 간의 주식교환이 기업 가치를 너무 왜곡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합병 신고서를 이제 내야 되거든요. 네. 금감원에다가 네. 그럼 우리 무제한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신고서가 접수가 안 되면 아예 합병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두산에서 이제 포기란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소액 주주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두산이 아마도 이 구조조정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두산이 안 하겠다는 건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합병. 네, 그거는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지. 얘기고 네. 그냥 합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세 단계로 돼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해요? 이제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지금 밥캣을 갖고 있거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전에 두산 중공업이죠. 두산 중공업입니다. 네, 네. 지금 원자력 발전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더 해야 되니 돈이 좀 네, 필요하다. 네. 그래서 밥캣을 쪼개내서 네.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본만 분할하는 구조가 인적 분할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 밥캣을 따로 떼내는 거죠. 하나를.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할 신설 회사. 네. 이렇게 된 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가 있고 이걸 두산 밥캣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을 합니다. 네. 요게 2단계. 예.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두산 밥캣의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요때 1대 0.63이니까 이거 저 밥캣의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밥캣은 지금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회사고 네, 네. 규모도 매출도 거의 한 8조에 이익이 1조 3천억 4천억 나는 회사고 네. 로보틱스는 매출 530억에 적자 190억 이런 회사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 지분을 그대로 인수해서 46% 자회사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두산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두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테스닉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산 로보틱스 밑에 두산 밥캣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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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기업계에서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네. 사업 영역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중공업 원자력 중심, 원전 설비 업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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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빌이라고 불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산 밥캣은
원래 그 특수목적용 그 기계 제조, 네. 소형, 소형 건설 기계 장비 이런 네. 거 만드는 네. 데고 네. 로보틱스는 뭐 이름에서 다 아시겠지만 산업용 로봇 제작사 맞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두산이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지배 구조를 좀 바꿔야지만이 그렇죠. 기업에 이롭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업에도 이롭고 대주주한테도 이롭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자, 그럼 두산 그룹이 네. 지금 기업에도 이롭고 이제 오너에게 오너 대주주, 대주주, 네, 네. 지배주주라고 하시죠. 지배주주, 예, 에게도 그 이로울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애초에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오게 된 건지 왜 벽에 부딪히게 된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켓을 갖고 있고 밥켓이 사실 캐시카우 지금 현금을 네. 창출하는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 이거 빠져나가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어쨌거나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원전 사업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돈이 네. 없어요. 네. 그럼 돈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밥켓을 넘기고 돈을 한 1조 2천억 정도를 추가로 넘기는 대비 1조 2천억이나 추가로 가능한 거죠, 그게? 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저기가 있습니다. 일단 네. 두산 밥켓을 주식을 담보로 7천억을 빌리고 네, 빌리고 네, 빌리고 나머지 이제 5천억은 추가로 네. 증자라는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인데 아, 네. 그래서 1조 2천억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이 밥캣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냥 네. 그냥 캐시카우를 딴 데 버리기는 어려우니 그렇죠. 딴 데다 팔기는 어려우니 네. 그 중에서 이제 로보틱스가 사실은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어쨌거나 건설 기계나 기계들 전부 다가 로봇화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면서 네. 기계 자체도 이제 로봇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르지만 네.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시너지가 있을 거야. 둘이 이렇게 합병을 하면.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 구조도 좀 튼튼하게 하고 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사실은 그 100% 자회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합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근데 교환 비율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거죠. 주주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두산 그룹이 지금 아까 뭐라 그러셨죠? 어떤 방식은 지금 반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아,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한 주 사고 0.5주를 네.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네. 교환 방식 주식의 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주식을 교환을 하고 네. 내가 주식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을 교환해서 그 회사를 100% 내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 네. 이걸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에 의한 합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빼고 간다는 거죠. 그건 안 못하는 네, 거죠. 못하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두산 그룹이 애초에 이렇게까지 좀 무리하게 하려는 거.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이제 못하 결국 그 압박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네.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정정, 한 거겠죠. 정정신고서를 내라 계속 이렇게 네. 요구를 하니까 네. 아 이게 통과되기 어렵겠구나 해서 이제 두산이 철회를 한 거고요. 애초에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하려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그게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까지 관행. 소수주주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일반주주. 일반주주. 주주, 네. 지배주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왔고 네. 그렇지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뭐 크다 그래도 네. 아 우리가 나중에 이거 저기 다시 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회유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거든요. 보통결의 특별결의인데 특별결의 필요한데 이거는 참석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네. 총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이 찬성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네.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네.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주주총회는 문제없이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지금까지 우리 그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제동이 걸리게 된 거죠?
이번에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 주주들이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많이 반대했죠. 그 목소리를 금감원에서 귀담아 들은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구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정부 사실은 이제 그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관치금융 아니냐. 정부가 왜 사기업이 그 저거를 하겠다는데 합병을 하겠다는데 네. 거기다 증권신고서를 수리를 안 하겠다고 정정신고를 자꾸 요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 금융당국이 판단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다. 네. 그리고 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전체의 혜택을 고민하는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네.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동떨어져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네. 트렌드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주주 자본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후진적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교수님?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주자본주의에서 핵심은 대주주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제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의 과반수가 넘으면 네. 회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주들은 소외될 수밖에 그럼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냥 자본적 이익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생각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번에 이제 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그러니까 신설회사, 분할 신설회사 합병이라든지 SK 경우도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 ENS의. 전부 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 예. 만약에 두산이 그대로 가져갔으면 원래 밥켓의 지배 저 지분이 14%예요. 네. 근데 이게 42%까지 올라간다면서요? 네. 네. 그다음에 SK는 지금 현재 상태로 해도 약 29% 정도가 그 이노베이션 SK 주식회사 네. SK의 지분율일 텐데 네. 그 55%로 늘어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합병을 하면서 지배권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수주주들의 이익은 도외시를 하고 자기들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심각하게 주주자본주의를 위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동이 걸렸는데 완전히 철회한 게 아니라 일부 철회가 된 거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 포괄적 주식교환. 그거는 네, 이제 네. 철회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플랜 B를 내놓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플랜 B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일단 예.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을 해서 두 개 회사로 쪼갠다. 네. 고고하고 네. 그러면 신설 분할 신설된 이 회사가 네. 밥켓의 지분율 46.06%를 갖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투자 회사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두산 로보틱스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100% 마지막 3단계에서 네.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100% 자회사를 한 다음에 상장을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상장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통합된 회사가 되는 건데 요거는 여전히 회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두산 밥켓이. 네. 그래서 두산 밥켓의 주주들한테는 큰 불이익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그러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에너빌리티는 큰 손해가 있죠. 어떻게 손해가 되는 거죠, 지금?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쪼갰잖아요. 지금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핵심 캐시카우가 밥캣이. 얘가 배당금을 1,000억씩 주는데. 네, 밥캣이 저리로 넘어가면 로보틱스로 넘어가면 배당금 받을 게 없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간의 합병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대 0.63. 그러니까 두산 밥캣이 0.1.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0.63. 한 주를 주면 0.63주를 줄게요. 그러니까 약 1.6배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네. 우리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주가 상장된 회사는 주식 비율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1단계 했던 건 지금 이제 철회한 건데 다시 지금 그 새롭게 안이 나온 거는 얼마죠? 1대 247? 1대 0.247.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제가 0.247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네. 밥캣의 가치가 지금 현재 시가가 2조 한 3천억쯤 되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가 빌린 돈 7천억, 네. 요거 빼면 약 1조 6천억 정도가 순 가치예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투자 사업 부분의 분할 비율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그 합병 비율이 순 가치 자산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1대 0.247, 합병 비율은 1대 0.128로 정했다고 해서 제가 잘못 본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게 되면 1이 밥캣이고 0.247이 로보틱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밥캣을 넘겨주는 대신에 한 주당 0.03주의 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되는데 밥캣을 포기하는 대가로는 너무 불공정하다. 너무 큰 거죠. 지금 그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서 네,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너무 큰 거죠. 그건. 어쨌든 이번에 금융당국의 시선은 지금 새로 나온 안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을 할 때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느냐. 네.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설 회사의 경우는 네. 가치를 계산할 때 네. 그러니까 합병 가치를 계산할 때 두 가지를 네. 하거든요. 하나는 자산 가치를 계산을 하고 네. 하나는 수익 가치를 계산을 해요. 네, 네. 그럼 자산 가치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밥캣의 주식 총 이제 주식 수와 그다음에 가격 곱하면 이제 총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거기 이제 부채를 빼면 순자산 가치가 나옵니다. 그게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 가치도 네. 지금 이 회사는 이건 투자 회사니까 이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주식밖에 없다. 네.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올 수익은 주식가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이제 2조 3천억으로 산정을 하고 네. 거기서 부채 7천억 빼 1조 6천억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네. 수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 밥캣이 창출해낼 앞으로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는 겁니다. 까지 네. 아,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전체 가치를 계산을 해야죠. 네. 그러면 실제 이거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걸 네.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로보틱스에서. 그런데 이제 이 두산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 가졌던 게 이제 SK그룹의 합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SK E&S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통과됐습니다. 두산과 어떻게 달랐기에 이렇게 여긴 또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아, 뭐 여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융당국이 크게 얘기를 안 했던 질문이 하나 있고 일단 그 아까 그 요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SK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반대를 했고. 네. 그다음에 투자 자문사들도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슈는 이게 생각보다 소수 주주들의 반발이 크지 않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 이유는 SK 이노베이션의 합병비 1.19 대 1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보도했던 1.2 대 1, 1.5 대 1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SK 이노베이션 가치를 높게 쳐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노베이션 주주들의 반발이 조금 더 덜했던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SK의 경우는 SK에는 이노베이션과 E&S 합병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꽤 큽니다. 네. 명시적으로 보이는 시너지 효과. 예. 그러니까 지금은 두 회사가 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석유, 여기는 가스 이제 탐사를 해야 되고 네. 시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송 보관도 해야 되고 수송도 해야 되고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비용상에 있어서 굉장히 절감이 이루어 인원 비용 그 물적 비용상에서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더 쳐준 거 아닌 거냐라는 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이제 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올 초부터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대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걸 보면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주주자본주의 또 이해관계자본주의 또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꿔나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교수님. 그 타이밍의 경우 이제 SK의 경우도 사실은 타이밍상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식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거든요. 네. 최저점, 최저점. 네.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 주주 손해를 많이 보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어떤 기업 거버넌스 시스템, 우리 자본주의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이는데. 네. 우리는 사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측면도 매우 매우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네.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또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카카오의 경우도 그렇고 개별 회사에 이번에 금감원에서 요구를 한 게 이겁니다. 아니 개별 회사가 네. 진짜로 이 합병 가치가 맞는지 평가해보고 이사회에서 네. 평가해보고 합병 비율이 맞는지 진짜 평가해봐라. 당신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네. 왜 자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네. 이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 각 회사가 다 이사회가 존재를 하지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장. 총수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구조예요. 네. 이 구조에서는 개별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네. 상법 개정안을 해야 상법 개정안이 그래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네. 이사회에서 주주 전반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지게 되고 네. 일본은 사실은 이번에 저는 국민연금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네.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연금을 받아서 수탁자로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주주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뭐 언론에서 아니 국민연금이 왜 그런 데 개입하느냐,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사람이 어떻게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더군다나 2대 주주인데. 네. 자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사실은 독립이사제를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일본과 같이. 그러니까 CEO, 대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갑니다. 네. 그리고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과반수를 이 사람들로 채워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주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 그렇게 하고 언제부터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14년에 독립이사제를 도입을 했고 2015년에 네. 스튜어시 코드를 도입을 해서 네. 강하게 밀어붙이고 지금은 한 96% 정도의 상장기업들이 독립이사제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정말 주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게 꼭 지배주주이든 일반 네, 주주이든 네,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